6,000ml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그냥 단순 비교만 해드려도 느낌 오시죠? 얼마큼 많은 양인지 그냥 만만하게 갖다가 막 쓰시면 되니까 진짜 큰 사이즈로 드리는 거고요.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. 많이 쓰실 필요도 없고 한 번 정도만 펌핑하시면 돼요. 제 머리는 한 두 번 정도 펌핑하는데 안 떨어져요. 되게 쫀쫀하죠? 정말 농축돼 있는 그 느낌이 딱 나요. 흘러내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모발 얘가 지금 굉장히 손상모란 말이에요. 극손상모. 여기에다가 쪼물쪼물쪼물쪼물 발라만 주세요. 헤어팩 하듯이. 네. 마지막에 샴푸하고요. 린스하는 단계 있죠. 그 단계에서 린스하지 마시고 이걸 이렇게 쫀쫀하게 발라주세요. 그리고 나서 헹궈내시면 되는데 미온수로 헹궈내시면 되고 두피 가까이 쪽으로는 바르지 마시고 모발 끝쪽 위주로 싹 발라내시면 이 느낌입니다, 고객님. 자, 보세요. 이렇게. 찰랑찰랑하고 윤기가 잘 자르고 네.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까만만 나도 50시간 동안 이런 그럼요. 예, 볼륨하고 볼륨감 다 유지되고 하루하루 개선돼가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맞아요. 머리카락 안에 밥을 네. 주는 거예요. 영양을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저런 성분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. 파라벤이라든가. 빼야 되는 거 다 예. 빼고. 이름 어려운 것들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. 저는 사실 다은이도 머리 샴푸하고 나중에 린스 안 쓰고 이걸로 조물조물해서 그쪽에. 팩을 해줘요. 우리 애들도 아무래도 이제 까슬까슬한 머리 있고 막 인형머리처럼 엉키기도 하니까 여름에 수영장 다니고 햇볕 많이 받고 그러면 다 갈라지게 돼 있거든요. 근데 네. 아이들보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대 넘어가면서 피부도 노화오지만 네. 헤어도 노화가 와요. 노화가 와요? 진행돼. 다 영양 빠져요? 끊기고 파마해도 처지고 염색해도 안 먹고 네. 피부가 늙어가는 것처럼 모발도 늙어가는 거예요. 똑같아요. 그래서 저희 엄마도 팩을 채워줘야 돼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몰라서 안 쓰셨는데 볼륨을 꺼트리는 게 아니라 볼륨을 더 채워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쵸. 모발 끝 손상 많이 일어나죠. 영양을 하루하루 집어넣어주는 거예요. 맞아요. 모발 끝 손상 많이 일어나서 여기 다 잘라내라고 하잖아요. 근데 모발 끝이 이렇게 하나로 딱 네, 채워졌어요, 영양이. 이게 네. 2주 사용 후에 정말 임상 테스트 해서 나온 결과잖아요. 2주. 이 큐티클 다. 근데 린스 쓰는 시간에 나는 헤어팩으로 바꿨어. 린스 쓰는 시간만큼. 맞아. 근데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. 볼륨하고 보습이 지속이 됩니다. 몇 시간 동안 홈쇼핑에서 50시간. 보여드린 최장 시간 50시간. 이거는 진짜 볼륨은 정말 콜라겐 성분 들어가 있는 초록색 라인으로 딱 감고 나서 하잖아요. 네. 끝내줘요. 아니 그거 있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이렇게 제가 꾸준히 썼더니 염색이라던가 펌이 되게 잘 나와요. 그러니까 다시 어려진 느낌 들죠. 모발이 영양이 차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통통하게 저도. 펌, 염색 굉장히 잘 나오고요. 염색도 왜 하다 염색하고 볼륨감. 나서 얼룩덜룩하게 막 빠지잖아요. 근데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고. 근데 저 드라이로 그냥 말리고 롤빗으로 빗었는데도 마치 정말 전문가가 드라이 해준 것처럼 뿌리 사는 저 볼륨감도 네. 콜라겐 라인을 쓰시면은 살아요. 그쵸. 직접 혼자 하면서. 저도 오늘 콜라겐 하고 한 거거든요. 살아나요. 맞아요. 볼륨이 그냥. 머리카락이 없는 게 아니고 네. 있는 애들 통통하게 만들어서 살리는 거예요. 너무 간단하죠. 그럼요. 하루 린스 쓰는 시간에 투자해서 팩으로 바꾸는 거예요. 맞습니다. 고객님. 이만큼 마음에 드세요? 이게 제가 제 네. 얼굴 가려볼게요. 제 얼굴만 해요.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.